히스레저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죠. 기사 윌리엄은 마상창 시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마상창 시합을 마치 축구 경기처럼 그렸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죠. 현대적으로 많이 각색된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도 마상창 시합은 중세 유럽 사회에서 스포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와 같은 성격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마상창 시합이 어떻게 스포츠로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에 한 발 다가가는 시간, 과거분사입니다. 마상창 시합은 토너먼트 혹은 주스트라고 부릅니다. 두 단어 사이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토너먼트가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너먼트는 대회에 가까운 의미고요. 주스트는 그 대회에서 열리는 종목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세세하고 정확하게 구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토너먼트와 주스트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토너먼트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너먼트의 어원은 프랑스어 토르누아에서 비롯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프랑스어로 할 줄 몰라가지고. 이 말은 라틴어 토나레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회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격을 이렇게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적을 몰아치는 기병 전술을 뜻하는 것인데요. 역사에서 이 토너먼트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11세기의 일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정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운동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전쟁이 줄면서 전쟁 대신에 기사들의 명예욕을 채워줄 만한 것이 필요했던 거죠. 이에 발맞춰서 토너먼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창기 토너먼트는 멜리,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난투 혹은 난전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멜리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 좀 게임 모드로 많이 접하는데요. 원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출신 지역이나 모시는 주군을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서 실제 전쟁 같은 싸움을 벌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상대 기사를 포로로 붙잡아서 몸값을 받고 석방하거나 전리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동기 중 하나가 전리품 획득과 몸값을 통한 부의 축적이었으니 전쟁 대신 토너먼트를 통해서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멜리에 참여하는 진영들은 상대방의 라인을 깨고 최대한 많은 포로를 사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무래도 팀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멜리에서 기사 개인이 주목받는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서는 기사와 기사 간의 1대1 대결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기사들이 자신을 드러내볼 만한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멜리가 시작되기 전 각 진영의 기사들이 서로 1대1 대결을 벌이며 기선제압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상창 시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상창 시합은 14세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독립된 종목으로 시작됩니다. 큰 인기를 끌게 되죠. 본격적으로 스포츠로 정착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무렵의 일입니다. 스포츠화 되었다는 표현이 좀 의아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이 잘 부러지는 소재를 택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창들이 부서지고 그 모습이 보는 사람들한테 좀 스펙타클한 모습을 연출하는 면이 있었죠. 시합용 갑옷은 아예 노골적으로 상대방이 맞추기 쉽게, 그리고 기사 자신이 창을 좀 더 편하게 고정할 수 있게, 또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두툼하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마상창 시합용 갑옷을 보면 왼편에 넓은 철판이 덧대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말을 타고 돌진했을 때 상대방의 창이 왼쪽에서 들어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두 기사 사이를 분리하는 울타리도 중요한 장치입니다. 일종의 레일 같은 건데요. 혹시라도 상대방과 충돌하게 될 상황을 막아주고 반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충돌이 두려워 멀찍이 떨어져 돌진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 모의전투로 시작된 마상창 시합이 이렇게 점차 스포츠 형태로 변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당대의 사회 규범이었던 기독교적인 가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상창 시합은 인명사고를 우려한 성직자들의 비판에 시달렸는데요.
그러한 비판을 의식하면서 참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편으로 쇼 비즈니스로서 더 적은 리스크와 더큰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부딪힐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충돌하는 기사들, 그리고 충돌할 때마다 사방으로 파편을 튀기면서 부서지는 창, 창과 갑옷이 맞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중세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스펙타클로 다가왔을 겁니다. 마상창 시합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그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귀족 여성들에게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마상창 시합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내용의 문학 작품도 이런 이유에서 등장한 것이겠죠. 물론 실제로는 이기고 있는 것이 확실할 정도로 강한 기사가 아니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기면 청혼하겠다고 해놓고 져버리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는 어지간히 강한 기사들이 아니면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로서 마상창 시합이 정착이 되었다면 기사들 간의 결투가 결코 규칙 없는 싸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상창 시합은 어떤 규칙 속에서 진행되었을까요? 분량이 좀 애매하게 나눠져 가지고 이것은 6화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분사였습니다.